걸그룹 AOA의 혜정 씨가 연하남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배우 류희연 씨가 그 주인공인데요. 두 사람은 웹드라마 사랑병도 반환이 되나요로 인연을 맺어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8일 오전 뉴스앤측은 측근의 말을 빌려 혜정 씨와 류희연 씨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해 사랑을 키워나가는 중이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강남 일대 맛집과 영화관, 류희연 씨가 거주 중인 경기도 하남시 쇼핑몰 등에서 데이트를 즐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웹드라마 사랑병도 반환이 되나요의 남녀 주인공으로 호흡을 맞췄습니다. 이것을 인연으로 올해부터 연인으로 발전했는데요. 양측 소속사 역시 연인임을 인정했습니다. 먼저 혜정 씨의 소속사 FNC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2월 드라마 촬영으로 알게 돼 올해 초부터 좋은 감정으로 만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뒤이어 류희연 씨의 소속사 웨이즈 컴퍼니도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로써 혜정 씨와 류희연 씨는 연예계 공식 연상연하 커플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지난달 29일에는 배우 박혁권 씨와 조수양 씨가 20살이라는 나이차를 극복하고 연인 사이라는 사실을 밝혀 화제를 모았는데요. 따뜻해진 날씨만큼이나 따뜻한 열애 소식으로 연예계가 핑크빛으로 물들고 있네요. 두 사람의 사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